기자입니다. 제가 오늘은 첫 출근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해요. 그래서 지하철역에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이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만나러 가볼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되게 웃는다. 오빠가 안 웃을 줄 알았는데 웃네? 아, 웃지 말까? 뭐 어디 소풍 가시나요? 좀 첫 출근인데 웃을 이게 뭐예요? 아니, 이렇게 입고 가는 거 아니야? 여기는 자유롭잖아, 패션이. 여기 딱딱하다, 너무. 장중앙면에 출근하세요? 옷이 왜 이렇게 딱딱해? 기본이래요. 아, 이 사람 아직 사회생활 못 해봐서 몰라. 목 잘렸다, 오빠 키가 커서. 내가 올라갔나 봐. 미안, 너무 커서. 내 카메라 찍게. 나는 착한 동생이니까.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.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. 스트레스 받는다. 안녕하세요. 아, 큰 거야, 오빠? 나 이제부터 안 웃을 거야. 안 웃는다고? 무슨, 뭐 컨텐츠 하세요? 지켜볼게. 응. 알았어, 지켜볼게, 내가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지금 저희가 저거 지켜. 좋은 카메라가 있는데 얘가 배터리를 지금 저희가 다 써가지고 지금 핸드폰을 급하게 찍고 있어요. 맞아요. 아, 아무튼 네. 그래서 네, 아무튼 네. 아, 말씀해. 네, 저희가 연합뉴스에 지금 오늘 좀 첫 출근이거든요. 그래서 왜 여기 왔냐면 저희가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나라 너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합뉴스 이제 영통TV에서 같이 이제 다양한 영상을 만들 건데 뭐 이제 북측에 대한 이제 모르는 이야기 그리고 조금 나이도 저희가 어리잖아요 상당히 그쵸? 아, 그쵸? 네. 어리니까 저희 뭐 이렇게 진지한 얘기도 없고 이제 뭐 무거운 이야기도 안 할 것 같고요 여러분 재밌고 정말 일상을 즐기고 저희는 남북한 다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맞습니다 맛집이라든지 네. 이런 거 많이 뭐 가려고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지금 서울 시내만 나가봐도 사실 저희가 지금 기존에는 북한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서 아, 그런데 뭐 놀러 갈 수 있는 뭐 너무 좋아요 어디를 제일 가고 싶어요? 저요? 저는 혼자 관악산 타고 싶어요 관악산이요? 네 아, 혼자 가세요? 그러면 저희와 함께 인트로 영상 마치고요 다음 영상 함께 보러 가실까요? 아, 너무 좋아!